너랑 브이로그. 부럽기. 달려 밤야갱. 달려 밤야갱. 사랑을 떠나 그대로. 아 씨발. 나이고 달리다 이고 나이다 달려 밤야갱. 다리 달고 다리 달고 단 밤양갱. 다리 단 밤양갱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다리 단 밤양갱. 다리 단 밤양갱. 자 오늘의 아침은 so special. 이거 보세요. 콩나물국입니다. 여자들의 로망, 남자의 설거지 보여줄게. 보여줄게 설거지 잘하는 나, 보여줄게 설거지 지리는 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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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 진짜 씨. 아, 씨. 아, 짜증나네. 아니, 이거 이렇게 깨줘. 아, 끓여줍니다. 이 밥을 여기다 그냥 칙칙칙. 어? 어? 아! 어, 혜띠. 혜띠, 어디 갔다 와? 달리장 밤양갱! 달리장 밤양, 어이! 이 노래 몰라? 달리장 밤,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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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확, 그냥 식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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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조심해. 달리장 밤양갱! 밤양갱! 밤양갱. 어! 아니 이 새끼가 잠깐만요. 야 누리야, 얘 어떻게 해라? 잇 달리단 밤양갱. 이 최고의 부스터. 내가 이 최고의 부스터를 떠나서 훨씬 더 진짜 기똥차고 재현이한테 물어보면서까지 만든 신 부스터가 올해 나옵니다. 그거 먹기만 해 기다리고 있어.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아, 초밥주스 스트로베리 맛은 대단한데요. 딱 사탕 맛이네요. 라이브 하는 스튜디오입니다. 아니, 족발. My lion and my 이무기. 그리고 곰가죽. 이 스튜디오. 아 라이브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있어야 돼가지고 차차랑 좀 자다가 일어나겠습니다. 달리다 밤양갱!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! 유식이 너 동생 아니야? 이게 이 동생 놈들이 다 문제인 거야. 제 동생이 태어난 그날 전 느꼈어요. 온몸에 전기가 흘렸어요. 그때 5살이었는데 내가 저 존재를 죽이지 못하면 내 위치가 위험하다.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나대지 마라. 요새 DM이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죠. 특히나 이제 그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저한테 굉장히 DM이 많이 옵니다. 저는 피해자잖아요, 그쵸? 저도 중학교 때 바나나로
뺨하기를 맞췄으며 그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. 이렇게 잡고 내려올 때 그냥 걸어가다가 아! 뭐야? 하면 위에서 일진들이 침을 뱉어놔가지고 거기다가 묻었어요. 이렇게 죽고 싶어!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지금 이 20대 30대의 이 내 구독자들 옷 벗어!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 뒤진다 실시. 애들 들어오면 손가락 냄새 맡는다 실시. 일주일에 한 번씩 연차 내고 뒷조사한다 실시. 10대들은 아직 자아 형성이 안 됐어요. 저 10대 때 꿈이 그 프로게임 한다고 집 나갔을 때 그 목욕탕에서 잤는데 아저씨들 주위에서 잤거든요. 그 뭐야 수면실인가 머신기. 저는 당연히 옷 다 벗고 자는 줄 알았는데 그 다 옷 다 벗고 자는 게 아니더만요.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이 롯데 타워를 보고 놀라셨더라고요. 뭐 연봉 100억의 기업가가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감각이 없잖아. 그럼 이게 부모들이 다 케어해줘야 된단 말이야. 내 세대의 자식들은 절대 폭행을 하거나 당하게 만들지 맙시다.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뭐 저 닮아서 잘생겨가지고 일진이랑 뭐 비스무리 돌아다녔어. 그렇게 어울려 다니다가 연류가 됐어. 만약에 연류가 돼서 전화 왔다.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이렇게 몰래 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약간 얘도 잘못한 거 아니까 학교 다녔습니다. 학교 잘 다녀왔어요? 이제 깜빵 갈 차리네. 바로 보내고 여보! 씻어! 씻어! 그때 둘째가 이제 첫째가 되는 겁니다. 아직까지도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게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. 아들, 너의 잘못이 아니다. 이 사랑의 매는 아빠를 향한다. 잡아. 때려. 때려! 50대 풀스윙. 얘도 맞아야죠. 왜냐면 너도 네 친구를 때린 만큼 맞아야 된다. 엎드려. 도둑했다잉. 꽉 잡아라잉. 두 달을 못 걷는다잉. 가만히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여보! 다리 잡아! 어때? 네가 맞으니까 아파? 왜? 왜 울어? 왜? 눈에는 눈, 피에는 피죠잉? 이거 보세요! 야! 담원 기하에 쇼메이커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어? This is a letter, love letter please. 안녕하세요, 마랑님 D플러스 기하 쇼메이커입니다. 지난번에 같이 컨텐츠를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D플러스 기하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쇼메이커. 이거 보세요! 야! 니들은 내가 사준 술, 치킨, 밥, 고기, 짬뽕 다 먹으면서 미담 하나 퍼뜨리지 않냐? 나 제가 억울해. 이 아저씨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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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봐요.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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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봐. 문 열어봐.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? 난 왜 미담 없냐고요? 제가 밥 먹는데 군인분들이 계시면 제가 밥은 무조건 샀습니다. 그냥 몰래 그냥 대충 그냥 대가했어요. 가끔씩 뭐 7명 8명씩 모여서 드시더라고요. 그럼 막 제가 다 결제하고 뭐 말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
아, 수백은 썼다. 게다가 이제 뭐 식당에서 저 알아보셔가지고 와서 사인 받을게 수줍게 와가지고 뭐 해서 하시면은 제가 이제 저분까지 해드려라 하고, 또 이제 제가 가다가 막 으쌰으쌰 막 하는 분위기에서 막 대학생들이 이런 막 입고 막 해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막 신났다 이러면 제가 가가지고 결제해주고 그랬거든요. 그 중에 한 명은 댓글 왜 남길 법하지 않냐? 아니 그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. 야! 내가 바라고 했으면 나는 투자 잘못한 거죠. 저는 투자 병신이지. 야! 맛있게 먹었어?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. 근데 야 댓글 하나 하는 게 어렵냐? 야! 너 그 돈으로 뭐 했어? 롤 스킨 샀지? 아유 씨! 남성분이 와서 진짜 밥 먹는데, 대부분 밥 끝나고서 오시는데 밥 먹는 도중에 와가지고 말한 게 아니시냐고. 아 맞다 했더니 정말 죄송한데 너무 팬이라서 제가 사진 찍어달래 해서 밥 먹는 도중에 찍어줬어요.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나가려는데 되게 그 여자친구분인가 이렇게 둘이서 수줍게 이렇게 둘이서 되게 이쁘게 밥 먹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산해줬죠. 그래서 DM이 왔더라고. DM이 왔는데 왜 내가 직접 미담을 퍼뜨리는 사람 같냐? 그게 아니고요. 진짜 왔어요. 보시면 아 마포 의원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매 많이 하시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. 이거 프로틴 통이 나왔어요. 예. 제 브이로그 항상 보고 라이브도 항상 보면서 진짜 알파메일이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선거 투표 꼭 하시고, 예,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 어구리 닮았다는데 저 어구리 닮았나요? 나는 개똥벌레 아들이 없네. 오늘 아들 학교서 폭행 당했다네. 아들아 이리 와라. 이름 적어라. 한 명 한 명 찾아서 아빠 출동한다. 말리지 마, 날 말리지 마. 오늘 너는 뒤졌어. 너의 아빠도 아 둘 다 덤벼. 둘이서 마주 잡고 하늘 날아가게끔 내가 손 봐줄게. 나는 개똥아빠 아들이 왔네. 오늘 아들 학교서 전화 오더라니. 아들아 너 오늘은 맞아 뒤질 듯. 학교 폭력하담대. 너는 진짜 뒤졌어. 바지 벗어 팬티 벗어 옷을 다 벗어 쇼팽 다음에 집에서 빨리 켜나가. 아 아들아 너 없어도 된다. 오늘 아빠 엄마랑 하나 더 만든다. 여보 식구와 여보